움직이. 이 소설어는 묘지의 힘을 사용합니다. 좀비를 가진 채로 시작한다. 카드를 10장 사용하면 한 마리 소환한다. 자신이 없습니다. 잠비. 좀비는 피해를 사막고 남은 좀비의 피는 방어도가 됩니다. 피해를 구주고 한 장 뽑고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1좀비와 2해골을 소환합니다. 두 마리의 해골이 3씩 피해를 줍니다. 8방어 6데미지. 해골은 턴 종료 시 무작위 적에 피해를 입힌다. 힘의 반만큼 피해가 증가된다. 해골을 한 마리 소환합니다. 피해를 8줍니다. 약화를 2 부여합니다.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유령을 소환할 때마다 새로 가져옵니다. 뭐지? 해골을 4까지 희생합니다. 희생한 해골 한 마리당 좀비를 한 마리 소환합니다. 해골 한 마리를 소환하고 세 마리까지 해골 공격을 발동합니다.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보면 잠비를 두 마리 소환하고 방어도를 8 얻습니다. 프레시본 해골 한 마리를 소환합니다. 해골은 피해를 3 더 줍니다. 한 턴간 방어도를 3 얻습니다. 카드를 한 장 뽑고 소멸합니다. 모든 적에게 7 피해를 주고 해골을 소환합니다. 프레시본. 프레쉬의 미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좀비가 대신 피해를 입는다. 좀비와 해골을 3분의 1만큼 잃는다. 해골 한 마리는 한 턴이고 해골 세 마리는 세 턴이다. 응? 잘 모르겠는데. 홍일리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작 시 좀비옥은 해골을 교차로 한 마리씩 소환합니다. 유령 한 마리를 소환합니다. 방어도를 13 얻고 버린 더미에 부상을 4장 더합니다. 해골 한 마리를 소환합니다. 금강조 힘버림인데 무작위 매장된 스킬 카드를 사용하고 제외시킵니다. 키워드가 이상한데. 작은 상자. 일러 왜 개고퀄이야? 얘를 팔줍니다. 하수인의 합이 짝수라면 해골 한 마리를 소환하고 홀수라면 잼비를 소환합니다. 힘을 삼았습니다. 좀비와 해골의 부패 속도가 증가합니다. 얼마나 증가하는 거지? 상태 이상 또는 저주를 뽑으면 소멸시키고 한장 뽑고 회복합니다. 중독을 7 부여합니다. 적의 중독만큼 피해를 줍니다. 모든 적에게 약화를 부여하고 좀비를 희생시키고 민첩을 얻습니다. 해골 8마리를 소환하고 나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어미. 상태 이상이나 저주를 뽑을 때 잠비를 소환합니다. 잠비 뿡뿌뿌뿌뿡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흡혈. 오도독 오도도도독 오독 오도도도독. 천상의 제안. 한 턴에 세 장의 카드가 소멸되면 유령 한 마리를 소환합니다. 방어하면 장난 없네. 뽑을 카드 더미 4장을 소멸시키고 부상을 더합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28 줍니다. 유령 특 1대 막음 하는 캐릭터네요. 유령 특 해골이 모든 적에게 공격하고 2회까지 공격합니다. 1코 전기억학 못 참지. 나스트롤 트라베스 아바밤. 방어도를 13 얻습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13을 주고 부상을 패에 더합니다. 체력을 2 잃고 좀비를 2x 플러스 1 소환합니다. 낫 뱃. 잠데이 잠비 꽤 많이 소환할 수 있겠다. 잠비 뇌. 진짜 뇌네. 뇌가 좀비를 소환한다니. 재밌는 카드네. 뇌행정함. 직원.
와, 샌즈 모드. 껍질을 깔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약해? 해골을 두 마리까지 희생시키고 희생된 해골당 11 피해를 줍니다. 모든 지암비가 해골이 되고 지암비 3마리당 힘을 얻습니다. 와, 포션 슬롯 5개. 피해를 6씩 2번 줍니다. 소멸될 때마다 타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오. 해골 하나를 소환하고 3마리. 에이. 아, 으아, 잘못 눌렀어요. 우클릭해야 되는데. 짬비 3마리를 소환하고 부상을 넣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 Not bad. 잠비. 해골 8마리를 소환합니다. 오. 해를 소멸시킵니다. 이번 전투에서 소멸된 카드 수만큼 피해를 줍니다. 너무 약한데? 그냥 소멸 보는 용도인가? 공격용이 아니라? 와, 샌즈. 아, 3코.
남뱃대. 매장된 카드 한 장을 사용하고 제외시킵니다. 김과 민첩 2를 얻습니다. 오. 몸풀기. 김노삼 미쳤네. 이번 턴에 해골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어메메 슬로 시작하는 100글자 짜리 단어 없나? 아이 제이드러스 1919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예. 아유 감사합니다. 구급상자. 구급상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좀비 두 마리와 해골 두 마리를 후원합니다. 매장된 두 장을 돌려보냅니다. 5창 해골을 4마리 희생합니다. 좀비를 소환합니다. 땅 파기 괜찮아 보이네. 으아. 되긴 센 것 같은데. 밸류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더 봐야 알 것 같다. 한 턴에 세 장의 카드가 소멸되면 유령을 소환합니다. 아까보단 세네요.
얘 많이 보던 앤데. 엘든링에서 피해를 사줍니다. 소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가져옵니다. 어우, 피달린 거 봐. 신선한 뼈, 얼마나 신선한 거야. 부활했으니까 신선한 뼈대치 아니냐. 브랜드 뉴잖아. 이거 밀집처럼 중복이 안 되네. 유령이다. 일보다 큰 피해를 입는다면 유령 한 마리가 대신 희생합니다. 모든 적에게 25 피해를 줍니다. 16 해골. 영유정. 헌상의 해체함. 이번 전투에서 소멸된 카드 수만큼 방어도를 얻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번 턴에 사용하는 다음 소멸 카드 한 장이 두 번 사용됩니다.
암둠. 나와도 소주 나오는 거 킹받네. 굉굉이. 좀비가 저먹어 저거는 못 막네. 한 장을 소멸시키고 매장된 카드 한 장을 뽑을 더미로 돌려보냅니다. 하드 좋아하는 좀비 한 마리당 피해가 사진가 합니다. 8마리까지 해골 공격을 발동합니다. 신성이다. 신성도 지금 되게 어려운데. 냉정함. 어둥대는 손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미친, 저걸 그냥 다 맞았네.
도갈 곤박. 해골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얻는 카드 좀 없나? 푸른 양초. 어우 빡세. 무작위 매장된 스킬 카드를 사용하고 제외시킵니다. 어린 더미의 부상을 4장 더하고 4장 뽑습니다. 아니 2장 더하고. 에너지 펌핑 카드가 없는 건지 못 뽑는 건지. 저 신성이나 빼다 쓰겠네.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시석선에 씨. 피각이었나? 까까털 저금통. 얘를 사 두 번 주고 예지 사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파워 카드가 좀 약한 느낌이 있네. 에너지 펌핑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힘내 좀비들아. 이거 부패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데. 대마가 주는 그런 거 없나? 부패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뭐가 쌓이질 않네. 진화 좀 넣으시지. 진화 시켜줘. 벨벤이 개쓰네. 헐. 짬비 갈아 넣고 있다. 이득군 느낌은 없는데.
뜸. 하나당 좀비와 야구를 한 마리씩 소환합니다. 호호. 헐, 승천 낮으니까 애들 착한 거 봐. 가겠어. 가지. 이 캐릭터 가지 괜찮겠다. 모든 하수인을 희생하고 하수인당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피해를 10씩 X번 줍니다. 띠용. 타격이 포함된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그것을 제외시키고 한 장을 뽑고 힘을 얻습니다. 미친 고동이를 대며 5분의 1부 유령이다.
흰성색도 어디 가서 안 나오냐. 구원대? 아, 유령 영체화라서 사네. 헌시작 채굴을 세 마리 수원합니다. 좀비가 죽을 때마다 중독을 부여합니다. 카드가 잘 안 잡힌 건가? 유령을 소환할 때마다 패로 가져옵니다. 모든 쥬암비를 해골로 바꿉니다. 이게 보완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펙트는 밀집만 올리면 되는데 얘는 좀비 카드 나와야 되고 해골 카드 나와야 되고 하니까 삭제. 하단장을 소멸시킵니다. 상태 이상이나 저주라면 별론데. 무덤의 손맛. 무작위 배정된 공격 카드를 사용하고 제외시킵니다. 어린 더미로 보냅니다.
해골 한 마리를 희생시켜 배를 팔주고 민첩을 얻습니다. 유령의 피해가 40 증가합니다. 60 증가합니다. 해골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세지기가 너무 힘드네. 해골이 부패하지 않는데 해골이 없네. 구린 것 같은데? 소멸된 카드 두 장당 비용이 1 감소합니다. 방어할 거 왜 이렇게 없냐? 좀비와 해골의 부패 속도가 감소합니다. 아까 같이 해골 관련된 카드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연코 세개 뭐야? 나무 같은 고기, 고기 같은 나무. 서순이잖아. 내 민첩. 에너지 펌핑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사과 매장 손패 카드와 뽑을 더미를 15장 소멸시키고 매장된 모든 카드를 덱으로 보냅니다. 3장 뽑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좀비 두 마리와 해골 두 마리를 소환합니다. 매장된 두 장을 뽑을 더미로 보냅니다.
하니. 다음 턴에 매장된 카드 한 장을 패로 보냅니다. 다음 턴 전에 에너지 아예 카드 풀에 없나? 에너지와 카드를 보존합니다. 신선한 뼈. 아니 에너지 펌핑 카드가 없나? 아예 없나? 뭐야 이거 두 개 쓰면 어떻게든. 매매 달려 5일에서 7일 됐네. 포시 해를 소멸시킵니다. 이거 쓸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쓰지? 원하는 만큼 소멸시키는 건가? 지불처럼 저거는? 얘 의단 계속 꺼내면서 계속 쓰면 쓰겠다. 이런 식이야?
펌핑 카드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재수가 없는 거야? 밸류 미달 카드들이 좀 많네. 무장배나 에너지 얻는 거 있네. 사혈의 소멸 달렸네. 반짝춤. 신선한 표 쓰다 보니까 함정 카드 같기도 하고. 유령 한 마리를 소환합니다. 이펙트보다 약한 것 같은데. 모드를 켜고 써야 봄인 줄을 알았습니다. 부패속도 빨라진 거 맞아? 똑같이 부패되는 거 같은데?
뇌. 뇌행성한. 번지칸 라가블린. 명번 겨울한 의식에다가 백년 퍼즐 해군 카드 정보라고 쳐야 나오죠. 차가 매장. 오기 방패. 오방. 왜 질식사 여러 장 넣는 게 제일 쓸 것 같지? 신선한 뼈 대가냐. 아이고. 시체 부패. 암. 번별. 시부 시부
대군 왜 호스트 저렇게 높냐? 좀비 세 마리 저거. 웬만하면은 강화된 거 넣고 싶네. 어우 세다. 까까 포션 힘배율 많이 받는 애라 까까 포션 할만한데. 상태 이상 혹은 저주를 뽑으면 소멸시키고 회복합니다. 성동민을 약대. 약대기 전에 죽었네. 크래쉬본 아.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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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먹어. 무덤배. 보통 지울 수 있나? 아. 유령 터졌어. 고강. 너무 아쉬운데. 위대한 생기 인민첩을 1일씩 읽습니다. 인민첩 1 읽는 거 페널티 말도 안 되게 큰데 효과가 되게 별로네. 카드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샌드 두둥탁. 포션 벨트 염주. 또 선한 또. 으아. 좀비 한 마리당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런 거랑 좀비랑. 같이 쓰면 좋을 텐데. 좀비도 막 그렇게 많이 소환하는 것도 없어, 근데.
모습 소환해놓으면은 다 부패해서 없어짐. 냉동실에 넣어놔. 냉동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 네크로맨서가 아니라 아이스맨서를 하셨어야죠. 왜 힙합 근성 나오셔서 메이저한 거 안 배우고 마이너한 거 배우셔서는 쯧쯧. 내가 배운 거 아님. 메이저인 디펙트. 오무 아니 모드 캐릭터 면은 좀 모드면 좀 세게 만들자. 어차피 밸런스 못 잡을 거면 아까 보셔 왜 안 먹었지? 부패가 너무 빨라. 아 이 좀비 왜 터지냐? 아이 참네. 잠비 저렇게 터지는 것도 비호감이네. 십십. 흑흑 뒤님 죽을지 모른다고 못 날려서 보호해주면 뭐한 후 비호감 취급하는데. 아니 빗나간 거 맞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총 옆에 쐈는데. Get down, Mr. President 하면서 지가 가서 쳐맞아 놓고. 쓸 카드가 없다. 아 그거 반사돼서 맞을 탄이었다니까요. 왜 좀비 됐는지는 알 것 같다. 저마저 살아있을 때부터. 아 진짜 쓸 카드 졸라 없다. 뻔했고. 아 스트롤라베 좀비 상대로 패드립 배반데. 잠비스. 이제 좀 알 것 같다. 개똥캐다. 아치.
똥냄새. 하드풀 모를 때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카드풀 거의 다 보이고 나니까 진짜 쓸모없네. 소멸이 야. 소멸 키워드도 쓸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캐릭터 왜 이렇게 구리게 만드는 거야? 애매하게 밸런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캐릭으로 만들어. 어차피 모드 캐릭인데. 그냥 사기로 만들란 말이야. 저도 기본 캐릭터인데. 와, 저도 기본 캐릭인데 왜 이렇게 캐릭을 약하게 만들어. 와, 첫급으로 만들어. 없어. 부채 알아서 없어지는 디펙트. 냉기랑 전기랑 따로 올려야 되는 디펙트. 밀집 두 턴밖에 안 가는 디펙트. 상태 이상 넣는 디펙트. 유기물의 한계다. 뼈는 그래도 무기물인데. 와, 이거 진짜 답 없다. 근데 아까 한번 깨긴 깼지. 내과 사전 카드 모음집 무덤지기. 소위 말하는 사기치는 카드가 없네. 더하기는 있는데 곱하기가 없어.
똥캐릭이었습니다.